존경하는 염재호 목요총장님, 서울혁명고대 박규직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고려대학교 선후배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4.18 어거 제57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고려대학교가 한국 역사와 사회에 기여한 수많은 역할 중 가장 상징적이고 빛나는 일이 바로 1960년 4.18 어거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혁명인 4.19 혁명은 4월 18일 고대생들의 어거가 도화선이 되어 뜨거운 불꽃을 피워 올릴 수 있었습니다. 1960년 4월 18일은 고려대학교 112년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하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18 어거를 통해 자유, 정의, 진리의 고대 정신은 한국 사회의 보편 정신으로 확산될 수 있었고 대한민국은 민주화의 길을 개척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4.18 어거 1주년을 맞이해 교정에 세운 이곳 4.18 기념탑 비문에서 조지원 선생은 자유, 너 영원한 활화산이여라고 말했습니다. 4.18 어거는 고대인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활화산으로 지금도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때마침 서울혁명 고대 박규직 신임 회장님께서 조직 정비와 함께 신규 사업으로 4.18 어거의 전 과정을 기록한 책 고려대학교 4.18 어거 실록 보급운동을 전개하면서 4.18혁명의 의미를 고대생들에게 전파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4.18 어거 57주년을 맞이해 4.18 정신이 고대 구성원들 가슴 속에서 힘차게 약동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올해 창립 110주년입니다. 기념사업으로 교회 역사 기록관을 준비해 내년 5월 교회관 내에 전시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4.18 어거의 주역이신 여러 선배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으로 자료 수집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18 어거 57주년을 맞이해 엄숙한 마음으로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목요 고려대학교와 교우 여러분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